스토리로 쳐면 하라. 오늘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소에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많은 분들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스토리를 가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타인이 상상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꼭 스토리를 제대로 활용해 내야 합니다. 그럼 스토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알려드려볼게요.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에 지쳐있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 소녀를 문전박대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소녀 모습에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우화라는 이름의 소년이 길거리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소녀를 발견해 우화는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소녀한테 스토리라는 망토를 선물해서 마을로 돌려보냅니다. 스토리라는 망토를 입은 진실이 다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지난번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녀를 환대하면서 집으로 초대했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진실은 본질이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엔 부족했던 겁니다. 진실에 아무런 포장도 하지 않고 거칠게 전달만 하면 마치 생쌀을 씹어먹는 것과 같이 쓴맛만 느껴지죠. 너무 쓰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설득해봐도 자주 먹기 꺼려집니다. 하지만 진실에 스토리를 입히면 알맞게 취사된 쌀밥처럼 부드럽게 넘어가게 돼요. 풍미와 영양까지 모두 갖춘 채로 말이죠. 스토리는 진리를 무의식까지 확실하게 전달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책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밖에 없고 사람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진리가 아니에요. 스토리입니다. 책에는 햄과 허라는 사람 그리고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생쥐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들은 우연하게 거대한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치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두 생쥐는 다른 구역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죠. 하지만 두 사람은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창고의 치즈가 거의 사라졌을 때 햄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모험을 떠납니다. 허는 마지막까지 안락한 장소에 남아서 치즈가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죠. 이 짧지만 흥미로운 스토리가 수많은 사람한테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법을 확실히 이해시켜준 겁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설득하고자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적절한 스토리를 결합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거창하게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스토리라도 진정성을 갖추면 타인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토리로 이렇게 강력하게 남의 마음을 움직이고 최면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스토리를 제대로 수집해 놨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스토리가 넘쳐나요. 거기에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저도 바쁜 와중에 가끔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 뒤에는 꼭 시간을 내서 아내와 영화 스토리나 인물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스토리를 수집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큰 틀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스토리는 보통 교훈이나 진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은 스토리에서 정해진 교훈을 활용해도 좋고 아니면 나름의 교훈을 도출시켜도 좋아요. 제가 예전 유튜브 영상으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스토리는 밤낮없이 일하는 성실한 개미를 칭찬하고 바이올린이나 연주하며 노래하는 게으른 배짱이를 비난하는 교훈을 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직하게 같은 일만 계속하는 개미보다는 음악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타인들까지 고도의 집중과 우리선택을 만들어내는 배짱이가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배짱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K-POP 스타나 아이돌이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겠죠. 고도로 훈련된 능력을 타인에게 선보이면 부와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를 기억하고 여러분만의 교훈을 도출해서 활용해보세요. 저는 20대부터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 수강생들한테 수많은 스토리를 전달해왔기에 종종 이야기 당사자보다 제가 더 이야기의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설령 이야기 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최면적으로 타인한테 더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제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토리를 타인한테 자주 들려주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능력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로 타인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최면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적절한 스토리와 진리를 잘 결합시켜서 적재적시에 상대에게 전달해내는 그 훈련을 해보십시오.